공부하겠습니다. 제왈 수는 기 대지 야여 신자. 저 위에서 중용의 도를 참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지요. 그 왜냐 하면은 그 지나침과 모자람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실제로 실천했던 분의 예를 들어서 또 가능성을 이렇게 심어주는 말이에요. 제왈 수는 기 대지 야여 신자. 공자님 말씀에 순임금은 그 크나큰 지혜의 소유자였다고 할 만하구나. 그죠? 순임금은 참 큰 지혜를 지니신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그 증거를 댄 거예요. 순이 호문이 호찰 이언하사대. 그 호문이라는 이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야. 왜냐하면 호문, 호자는 좋아할 호자고 문자는 물을 문자예요.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밖에 없죠. 묻기를 좋아하면서 호찰이언. 밑에는 여기 호자는 좋아할 호자가 아니라 여기는 잘할 호자야. 그죠? 위에는 좋아할 호자고 밑에는 잘하다 할 때 호자야. 호찰, 잘 살폈다. 그죠? 이언. 이 자는 가까울 이 자지요. 언 자는 말할 언, 말씀 언 자니까 이언은 가까이서 하는 말. 즉, 아주 왜 차원이 높은 말, 심도가 깊은 말, 그런 게 아니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말.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잘 살폈단 말이죠. 순임금 당신이 임금이니까 국정을 이끌어가면서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거 있으면 신하들한테 묻기를 했고, 그죠? 질문하기를 좋아했고, 또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들도 저 말이 왜 나왔는가, 저 말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는 말일까, 이렇게 그것도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봤단 말이죠. 이게 세상 살아가는 법칙이 아닌가요? 내가 막히는 게 있으면 질문을 반드시 하고. 그리고 호찰이언, 그러니까 이언이라는 것은 쉽고 그냥 단순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말도 자세히 살펴보셨으면서 은악이 양선하시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악한 말인지 좋은 말인지 구분이 되겠죠? 그럴 때 은악, 악한 것, 좋지 못한 것은 감춰두시고, 그런 말들은 남 비꼬는 말이라든지 남 헐뜯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좀 덮어두시고, 양선하시며, 선, 좋은 말, 선행, 그런 좋은 말들은 양자는 이게 드날릴 양자예요. 드날리고, 집기 양단하사, 그 양단을 잡아서. 양단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양단은 단자가 끝단자예요. 이쪽 끝, 저쪽 끝. 그리고 양단 간에 우리 결판을 짓자, 그런 말을 쓰지요. 이 순임금은 집기 양단, 그 양단의 가운데를 딱 잡아서, 중심을 잡아서 용기 중어 인하시니, 그 중, 그 가운데 중용의 도에 합당한 거죠. 그것을 백성들에게 쓸용자 쓰셨으니.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은악이 양선이니까 악한 것은 덮어두고 선한 것 중에서도 이게 양단 얘기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한테 적용해서 잘 될 만한 것들, 그게 집기 양단이지, 그 양단을 잡아서 그 중용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백성들한테 썼다 이거죠. 악한 것과 선한 것의 중앙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러셨으니 기사 2위 순호신자. 아마 그것이
그 훌륭하다고 하는 순임금이 되시게 된 이유인가 보다. 그 점 때문에 순임금이 훌륭하신가 보다. 그게요. 다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재활 수는 기 대지하여 신자. 공자님 말씀에 순임금은 그 크게 지혜로우신 분이셨구나. 순이 호문이 호찰 이연하사대 순임금께서 질문하시기를 좋아하시면서 호찰 이연, 가까운 말들을 살피기를 잘 하셨으네. 은악이 양선하시며 악한 것은 덮어두고 양선, 선한 것은 이렇게 드날렸으며 십기 양단하사 그 양단을 잡아서 용기 중어 민하시니 그 중, 가운데 중, 중을 백성들에게 쓰셨으니 기사입이 순오신저 그것이 아마도 순임금이 되신 이유가 됐나보다. 순지 소 2위 대지자는 순임금이 2위 소 2위 대지자 크나큰 지혜를 갖게 된 이유는 이기 불자용이 취저이냐라. 여기서 불자용 취저인 요거를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 스스로를 쓰지 않고 취저인 남에게서 취하여서 썼기 때문이다. 요게 뭔가요? 호문 두 글자를 이렇게 풀이한 거지. 세상 살다 보면 자기 견해 말을 주장하면 아무리 그래도 여러 사람의 견해를 능가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 질문을 좋아하는 것. 이 언자는 천근지 언이니 얕을 천자 가까울 근자 심도가 얕고 행하기가 가까운 그런 말들이니 유필차라니면 그런데에도 유자는 오히려 유자예요. 오히려 반드시 그것을 살피셨다면 기무유선을 가지라. 그분은 유선, 유자는 남길 유, 빼트릴 유, 빠트릴 유자거든요. 그 선을 빠트림이 얻는 것을 가지라 알 수 있더라 이거죠. 이 말을 다시 하면은 아주 심도가 깊고 고차원적인 말뿐만이 아니라 심도가 얕고 가까운 그런 말들도 자세히 살피셨으니까 그 중에서도 좋은 것, 나쁜 것은 덮어버리고 좋은 것을 다 택했으니까 기무유선, 그 선을 남겨놓는 것이 없을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연이나 기, 언지, 미선자즉 그러나 그 말의 미선, 선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는 즉 은이 불선하고 숨겨서 불선, 드러내지 않고 덮어둔다는 얘기겠죠. 기, 선자즉 파이 불리카니 그 좋은 것인즉 그 말이 좋다든지 그 말 내용이 좋다든지 그런 것인즉 파, 파는 펼칠 파자요. 펼쳐서 훌릭 숨기지 않았으니 기 광대 광명이 우여차즉 그 광 넓을 광자 큰 대자 그죠? 넓고 크고 빛광자 밝을 명자 빛, 빛광자는 속에서 나오는 거 명자는 밖에서 들어가는 밝음이에요. 광명이 우여차즉 또 이와 같은즉 인숙 불낙구이 선제리요. 사람들이 누군들 불낙고이 선제 선으로서 고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겠는가. 그잖아요. 순임금한테 말하면 다 들어주고 좋은 말은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니까 누구든지 다 좋은 생각만 있으면 가서 무조건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절대 거절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임금이 다스렸던 그 시대는 지금 말하면 요순시대라고 하는 그런 파라다이스 세상이 됐다 이거지. 지혜라는 것은 내 개인의 지혜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지혜, 지금 시대의 사람, 지금 시대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도 옛날 사람들의 지혜와 합작하는 것만 부족하겠지? 그 중에서도 성인의 지혜를 같이 우리가
활용하는 건 더 큰 거겠죠. 그래서 이 경서를 배우는 거죠. 양단은 위, 중론, 부동지, 극치니, 양단이라는 것은 중론, 여러 가지 논의가, 논의 중에 부동지 극처, 같지 않은 극처를 말해요. 동쪽, 서쪽, 이렇게. 양단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양단. 개, 법물이, 개유, 양단하니, 대개 모든 물건이 다 양단이 있으니. 여, 소대, 예를 든다면, 크고 작고, 양단이죠. 후, 박, 두텁고 얇고, 그런 것들이 바로 양단이니. 그 중에서 어, 선지 중에 그 선한 것 속에 우, 집기 양단이 양탁이 취중년에 또 그 양단을 잡아서 양탁이 취중 헤아릴 양자 젤탁자요. 헤아려보고 재어서 취중 그 중, 중도를 취한 다음에 용지즉 그 사람들한테 적용해서 될 만한 것들로 채우셨겠죠. 그것을 취해서 용지즉 그것을 쓰셨다면 기 택지심이 행지지라 그것을 놓고 볼 때 그 택지심 선택하기를 심 자세히 한 것으로 행지지 행하기를 지극하게 하신 것이 되더라 이거죠. 연이나 비제하지 권도 정절 불참은 하이여 차리오. 그러나 비 제아지 권도 나에게 있는 권도가 정절 불차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아지 권도 권자는 저울 권자고 도자도 이게 도량형 할 때 도자예요. 이제 권도란 뭐요? 나의 판단력,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잣대 그것이 정절 정밀하고 절자는 뭐예요, 이게? 절실하다, 절절하다. 정밀하고 절절하며, 불차, 어긋남이,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잣대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뜻이에요. 하이 여차리요.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순이금처럼 이렇게 딱 그 중도를 잡아서 행할 수 있겠는가? 차는 지지소이 무과불급이 도지소이 행해라. 여기는 지자야. 지. 지인용으로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것은 지지, 그러니까 지. 아는 것이 소이 무과불급.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어서. 도지소이 행해라. 도가 행해지게 되는 까닭이 되더라. 무슨 도? 중도가 행해지게 되는 까닭이 되더라. 그것을 순이금은 몸소 실천하신 분이더라. 그 말이죠. 오는 제 6장이라. 오른쪽은 6장인데 그 밑에 본 잔글씨로 그렇게 써있죠. 차장은 언지지사라. 지난번에 지인용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의를 가지고 얘기한 거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발수는 기대지하여 신저 순이 호문이 호찰 이언하사대 은악이 양선하시며 집기 양단하사 용기 중업민하시님 기사 이위 순호신점 순지소 이위 대지자는 이기 불차용이 취저 있냐라 이연자는 천근지 언이니 유필차로니면 기무유선을 가지라 연이나 어기 언지 미선자즉 은이 불선하고 기선자즉
하이풀리카니 기광대광명이 오여차즉 인숙불낙구이선제리오. 양다는 위중론부동지 극치니 개법무리 개유양단하님 여소대후박지륜이 어선지중에 오집기양단임 양타기 지중년후에 용지즉 기택지심이 행지지의람. 연이나 빛의 아지곤도이 정절불차면 하이여차리요. 자는 지지소이 무화불급이 도지소이 행야람. 우는 제육장이라.